일단은 저희 호텔이 그 제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미항으로 소문난 장승포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일단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저희 호텔은 건물은 그렇게 뭐 실축 건물은 아니지만 그 제도에 와서 그냥 하룻밤 아니면 가족들과 편안하게 내 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룻밤 이렇게 누구시에게는 정말 괜찮은 호텔이라고 손님들한테 소문이 좀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뭐 우연찮게 기회가 되어서 뭐 그 제도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촬영팀이 내려왔을 때 그때 모르겠습니다. 제가 좀 그 배우들이나 안에 촬영팀이 왔을 때 내 가족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성심성의껏 그렇게 모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주변에 또 소개를 시켜주시고 뭐 그런 이유로 계속 이렇게 자주 차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. 한 2년 지난 것 같습니다. 그때 저희 호텔이 여기 뒤편을 보시면은 그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. 거기 이제 뮤지컬 시카고 공연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박할림 그 다음에 김재우 씨 그리고 저기 조진웅 씨가 그때 영화 촬영자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그때 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진구 씨가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편안하게 호텔에서 잘 먹고 간다고 했던 그 멘트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. 어저께 이제 오픈한 장승포 야식보차 거기에 대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뭐 저녁에 한 잔을 드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뭐 저희 호텔이 가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투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 4층에 보시면은 연회장 옆에 정말 멋진 테라스 가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녁 늦게 밤 늦게 장승포항 아름다운 장승포항이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4층 테라스에서 뭐 맥주 한잔 드시면은 그보다 정말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